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청명한 하늘에 바람도 선선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척 좋은데요.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13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동풍이 불어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 낮 기온은 예보 기간 초반에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. 다음 주 초에는 낮 기온도 점차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. 10일 날씨였습니다.